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이 박지원 캐스트가 나가면서 행복하세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서용주 부대변인은 행복하세요? 행복하고 싶은데요. 요즘 주위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저녁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많이 행복해 하시던데. 그때는 이제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에 있어서 행복했던 것이고 오늘은 또 이 윤석열 정부가 인용 보도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막 그래서 그리고 개각도 막 보고 하니까 속이 터져서 안 행복합니다. 네. 장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개각 평가하죠, 그냥. 네. 진행자의 질문을 완전 생무시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개각 이야기부터 나누겠습니다. 국방 또 문체부 또 여가부 세 곳의 개각이 발표됐는데요. 자, 이 키워드로 일단 좀 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장성철 소장님은 어떤? 싸워라. 더 잘 싸워라. 더 잘 싸워라. 네. 이런 것 같아요.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요? 윤석열 이명박 정부 선언. 윤명박 정부 선언이다. 윤명박 정부요? 그렇죠. 보면은 돌아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아온 MB 정부 2.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윤명박 정부다. 각설하고 시즌2가 아니라 윤명박 정부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 소장님 더 잘 싸워라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임명된 세 분을 보면은 김행 전 비대위원, 유인촌 전 장관, 신원식 의원 이분들 보면은요 국회 내에서 또한 문체부 장관 할 때 뭐 국회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들에게 밀리는 모습 보이지도 않았고 김행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패널로서 활동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상대 진영 패널하고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 같이 해보셨나요? 옆에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밀리지 않고 밀리지 않은 게 아니라 전투력이 그냥 뭐 본인 주의 주장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 국회에 가가지고 상임이라든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쩔쩔 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하게 야당 의원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형 장관 후보자들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나가서 밀리지 말고 열심히 잘 싸워. 이런 차원에서 좀 임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 소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이번 인사를 잘했다? 못했죠. 어떻게 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유 설명해요? 아닙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네. 윤명박 정부 선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옆에 둔 참모들이 MB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친이계들 분들이 많았죠. 뭐 권선동 의원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장재원 의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김대기 비서실장 뭐 비롯해서 김태호 안보실장 차장이죠. 나 김은혜 홍보수석 다 MB 정부 때 한 자리씩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돌아오면서 이거 너무 MB 정부 시절의 사람을 갖다 쓰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번에 개각을 보는데 이 방점을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를 딱 지정한 이 낙점을 하는 걸 보고 아 드디어 MB 정부로 선언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후보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 존중했다고 하면서 존경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을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노무현 대통령 정부 사람도 좀 데려다 쓰려나? 그런데 한덕수 총리를 뭐 그랬다고 하는데 한덕수 총리도 MB 정부 시절에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점은 이명박 대통령을 엄청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일했던 이 내각들이 엄청 야 나도 나중에 저런 분들하고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드러낼 정도로 유인촌 장관 후보자 내정 충격적이면서도요. 좀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저는 윤석열 정부라고 안 부르고 싶어요. 윤명박 정부다. 그런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님도 MB 정부 때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때는 저는 친박 인사로 분류돼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뭐 욕도 많이 먹고 견제도 많이 받고 그랬죠. 그때 제가 이제 한숨이 나오세요. 김무성
의원실에 있었고 그때 김무성 원내대표 그때는 좀 풀렸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친박 때 실무자 활동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견제받았죠. 자 이번 인사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오늘 최강시사 KBS 최강시사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때 당에서 네. 당 대표가 이게 추천을 했다라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에서 지난달에 대통령께 요 새 장관들 좀 조치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뭐 추천까지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당에서 원래 좀 이 새 장관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바꿀 거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당에서도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이 인사들은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최상병 사망 사건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니 사드 환경 영향 평가 발표를 왜 당과 상의를 안 하고 국방부에서 왜 맘대로 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당에게 부담 주는 행위야.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하고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잼버리 문제,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성과자라는 것 때문에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당과 대통령실이 뭐 인사 관련해서도 소통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울지 마시고요. 너무 뭐 인사 문제에서 감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속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네. 소통을 한 것보다는 당에서는 아마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원활하게 소통한다거나 이런 건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의견을 전달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봐야죠. 뭐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거에 대해 참고 사항으로 당에서는 당내 인사를 조금 좀 임명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정도는 제시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당과는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유인천 후보자는 MB정부 시절 뭐 욕설 장면도 계속해서 또 해자가 되고 있고 또 예술인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는데 오늘 이제 유인천 장관 후보자가 자전거를 타고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좀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문화예술특보로 임명된 직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하겠다는 영화들까지 왜 정부가 돈을 줘야 하나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런 이 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전체 개각평을 하면 아까 고유권한이라 했잖아요 대통령에 저는 이런 고유권한을 해도 이렇게 못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건 처음 봐요. 개각을 해도 이렇게 일부러라도 이렇게 못하겠어요. 너무 개각을 야당하고 싸우겠다고 또 개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개각보다는 투쟁적인 개각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민생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빈약하구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유인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태도와 전적이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뭐 지난 뭐 한 14년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뭐 그 사진 기자들한테 이 뭐 XX 하면서 찍지 마 뭐 하면서 했던 그런 태도 자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이미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뭐 봉준호 감독을 특히 얘기하면은 그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가 문재인 정부 때 풀려서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감독이 됐잖아요. 이런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블랙리스트에 전적이 있는 분을 다시 끄집어냈다라는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좀 부활시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무덤에서 부활시킨 것 같고 이 유인천 무덤에서 부활이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냥 뭐 따지고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탕 삼탕도 아니라 사탕 오탕 거의 뭐 잊혀져도 되실 분들을 끄집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가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싸우는데 이분들을 소모하기 위해서 좀 이런 표현을 방송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하여튼 그 이렇게 막 이렇게 화살을 쏴도 죽지 않는 그런 인물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그런 인물들을 뽑아서 야당과 싸우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방금 전에 여쭤봤는데 이 유인천 장관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하겠다는 영화들까지 왜 정부가 돈을 줘야 하나.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그거예요. 아, MB 정부 때 당시에 이런 그 독립 영화 이런 부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문화 영화 문화 사업에 있어서 좀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진이가 생긴 게 이 당시 때 좀 그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발전에 있어서의 뭐 대형 영화에서 어떤 독립 영화나 여러 가지 예술적인 영화들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문화계에서 있었는데 그걸 반대하고 말하자면은 소극적으로 정책을 폈던 게 유인촌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런 거를 또 말살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문재인 정부 때의 영화 지원 정책과는 반대로 가겠다. 벌써부터 이제 지난 전 정권과 시비를 거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좌파 보면. 예술인들은 편향되어 있어. 민주당 편이야. 이념적인 굴레를 갖고 있어. 이거 벗어나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술에 대한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술까지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고 분류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을 그러한 잣대로 한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려스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과 호흡 맞추는 예술인들에게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블랙리스트를 넘어서 또 화이트리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편 드는 예술인들 우리가 지원 더 많이 해줄게. 우리 편 많이 들어줘. 이런 식의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고요. 독립영화, 저예산영화 이거는 예술성은 있지만 상업성, 흥행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국제영화제에 가서 많이 상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아, 저 나쁜 좌파 예술인들 우리 지원 못 해주겠어. 나빠.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장 소장님께 더 여쭤볼게요. 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유인촌 문화체육부 관광 후보자의 탄생. 네. 네. 이 조합이 이제 MB 때 맞아요. 그대로 또 다시 이어졌는데 그렇죠. 수많은 이 후보자의 후보자들 중에서 유인촌 전 장관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해봤으니까 앞으로 문체부와 관련된 일을 바로 투입돼서 장악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막판까지 경쟁자로서 검토됐던 분이 정병국 전 의원이래요. 그분도 MB 정권 때 문체부 장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봤던 분 청문회에서 새로운 논쟁거리 분란거리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 검증이 됐던 사람 그중에서 또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일들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눈치만 보고 제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선택한 것이 아닌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뭐 본인 입으로는 방송 정상화라고 하지만 방송 장악을 하고 또한 유인촌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문화체육예술인계를 또 윤석열 정권과 호흡을 맞추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네. 들어보니까 장 소장님 말씀 맞아요. 해봤으니까. 뭐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가 있어요. 가로 열고 블랙리스트 가로 닫고 해봤으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블랙리스트를 해본 사람이고. 아니래잖아요.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블랙리스트를 해본 사람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는... 정병국 전 장관이 이번에 경합을 했을 때 떨어진 이유는 블랙리스트를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해본 사람들을 지금 기용을 해서 지금 뭔가 다시 한번 블랙리스트 2를 꾀하고 있지 않냐.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그럼요. 중용하는 것일 것이다. 블랙리스트에 경험이 있는 사람. 네. 근데 공식적으로 유인촌 장관은 그런 거 없었다. 아, 물론 아니다. 없었다고 하지만 뭐 이제 피해자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뭐 관련된 내용들은 또 다뤄질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김행 후보자입니다. 김행 후보자는 대통령 대선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였는데 관련해서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질문이 나오자 드라마틱하게 행복하게 엑시트하겠다. 드라마틱하게 퇴장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서영주 부대리. 뭐 그렇게 읽히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꼭 뭐 영어를 써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어를 좋아하신다는지 모르겠지만 뭐 드라마틱 엑시트 하는데 행복하게 장관직을 잘 마치고 나오겠다 이렇게 해도 될 거를 좀 말씀이 좀 그런데 뭐 어려운 영어는 아니긴 합니다. 아 그러긴 네. 하지만요. 그 어려운 영어 아니고 저 한국말을 사랑해야죠. 네. 그 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전임 장관 자체이 잼버리를 좀 잼버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보니 여가부에 대한 최종적인 문을 못 닫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을 마지막에 부여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의 방침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폐지는 아니라고 하고 뭐 개선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을 수행해라. 그리고 그거를 야심차게가 아니라 아주 전사적으로 투쟁하듯 해서 여가부를 반드시 문 닫고 나와라 라는 어떤 그런 어떤 명령을 받고요 온 것 같아서요. 아마 저는 본인이 행복하게 엑시트한 게 아니라 그 명령 받은 바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다라는 말로 저는 비칩니다. 너 하실 말씀이 김행 장관 후보자가 오늘 아침에 장성철 꼬랑지 내렸다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김행 장관 후보자가 네. 장성철 소장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꼬랑지 내리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 꼬랑지 내리는 걸 넘어서 꼬리까지 잘라버릴 테니까 네.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오늘 안 불렀을 텐데. 저를요? 네. 이미 부르셨잖아요. 근데 농담이고요.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가부 폐지는 김행 장관의 임무가 아닐 것 같아요. 민주당이 뭐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 안 시켜줄 건 뻔한 일이고 또한 오히려 여가부의 활동 영역과 업무 영역이 훨씬 더 강화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출산 컨트롤 타워 그런 역할도 여가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보여집니다. 강화될 것이다. 내년 예산도 늘었잖아요. 그러면 활동 영역이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너무 자르셨는데요. 꼬리를. 돌변인가요? 아니요. 네. 이해합니다. 자, 이번엔 신원식 후보로 넘어가 봅니다. 자, 신원식 후보 관련해서는 지금 해병대, 네. 이 박정원 전 수사단장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논란 관련해서 강복회의 이종찬 회장과의 네. 공방, 네. 그 외에 본인이 군 생활에 있었던 박격포 불발탄 관련된 논란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현직 국회의원인데 네. 국방부 장관까지 겸직을 하는 셈입니다. 서영주 부대변인부터요. 저는 신원식 의원이 장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된 거를 보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 철거가 이게 대통령실의 의중이구나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의 어떤 결정이었다고 그동안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신원식 의원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 특히 홍범도 장군은 뼛속까지 공산당이라고 주장했던 의원 시절에 국감에서 제의를 했죠. 그랬던 분을 지금 이종섭 장관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기는 부분을 용산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에 경질하고 후임자를 홍범도 장군의 흉상, 그다음에 특히나 홍범도 장군을 부인했던 그런 공산주의자를 매도했던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데려왔다는 것은 용산이 그 일을 뒤에서 조정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면은 본인 스스로 좀 데칼코마니 같은데 지금 최수근 상병 문제, 수사기인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국방부에는 신원식 의원은 이 후보자는요 본인이 중대장 시절에 지금 본인의 부대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은폐했다는 진상조사에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종섭 장관과 같은 급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불운을 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신원식 의원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발언을 하죠. 뭐 방송에 적절하지 모르겠지만 인용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문재인 뭐가 짓다는 건 시간 문제다. 그다음에 악마의 원조는 노무현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한입뉴스에서 우리가 했죠? 관련 발언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네.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건 뭐냐면 분명한 인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저는 나머지의 많은 문제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그다음에 어떤 군에서의 진상조사에 걸려있는 책임 다 필요 없고요. 이념 하나가 그래 좌파, 그다음에 전임 정부와 잘 싸울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이야. 이 하나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감정적인 개각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장소장님 이거 여쭤볼게요. 네.
신원식 의원이 한때는 유승민계로 분류됐다. 맞아요. 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정치적인 태도나 이런 것과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분류가 됐던 겁니까? 2018년도 10월 달까지는 바른미래당에서 두 분이 함께 활동을 하고 거의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였을 때는 안보특보 형식으로 조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2018년도 10월 달 이후에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하면서 남북군사합의 검증특위위원으로 임명이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좀 생각과 사상이 좀 바뀐 것 같고 2019년이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광훈 목사,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가 나오는 TV에 나가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되는 발언을 했고 길거리 나와서 김문수 지금 김문수 위원장, 네. 네, 김문수 위원장의 소개로 거리에 나가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연사로서 활동을 해요. 거기서부터 많은 과격한 말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유승민 의원과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나는 도저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생각 판단 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결별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옹호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추측하기에는 아 본인 이제 비례대표니까 다음번 좋은 자리 안 줄 것 같고 내가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자리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유승민 의원과 가까이 있으면은 내가 이 정권에서 출세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이건 저희 추측의 영역이고 추측이다. 뭐 본인이 뭐 안 맞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를 하면서 유승민 의원과 멀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장 소장님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또 인사에 대해서 네. 관련 발언을 네. 이제 뭐 썼다 네. 지웠다 하긴 네. 했는데 네. 일단 현직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전에 맞아요. 사례가 없었다.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맞는 현직 국회의원의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 같아요. 군과 검찰은 정치적인 중립성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인데 그냥 우리 진영의 사람, 우리 당원, 우리 쪽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과연 군의 정치적인 중립성,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에 맞는 행동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한 일들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만 벌어진 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 민주당 의원들 법무부 장관 많이 시켰었고 국방부 장관도 그 이전에 노무현 정권 때나 김대중 정권 때 임명을 했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분들을 고도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는 좀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옳은 말씀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단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진행할까요? 자, 이재명 대표 단식 15일째 네. 되고 있는 거죠. 자, 많이 이제 당내에서도 단식 중단 이야기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중단 가능성 뭐 오늘 내일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의지로서는 중단 가능성은 없다. 맞아요.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중단을 해야 될 상황은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일이면 인간적인 체력은 다 소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누워 계시죠? 누워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가끔 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때는 앉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있는 게 이제 사람들을 응대할 때 이 에너지 소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제 버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김기현 대표가 오늘 뭐 메시지는 뭐 날리셨다더라고요. 15일 만에 뭐 단식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다 건강상. 그런데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들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기다리는 것인데 참 야박하게 15일 지나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좀 보는 내내 좀 안쓰럽고요.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태영호 의원 외에 국민의힘 의원이든 뭐 전직 의원이든 관계자든 이재명 대표에게 방문을 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참, 그
그 없다는 게 차마 좀 그래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 도리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 도리가. 아니 인간적인 도리도 있을 거예요. 앞집에 있는 아저씨가 이웃사촌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한 15일을 굶어서 죽겠다고 하면 잘 몰라도요.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그만하시고 좀 식사라도 하시지 큰일 납니다. 그만하세요. 이 정도는 하는 게 서로 사랑 간의 어떤 마음 씀씀이 아닙니까? 근데 야박하다 못해 참 비정해요. 장 소장님 왜 한 번쯤 우리 한국 정치 이전에 네. 이렇게 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면 보통 가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관례고. 근데 안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화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후보 시절에는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 분하고 여당 당대표가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는 모습은 불경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찾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영주 부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의원들 중에 과반수가 아직은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 농성장 안 갔다라고 그런 뭐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근데 저는 그거예요. 네. 그 야당 당대표만 안 찾아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야당 그러니까 자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줄을 서서 무슨 네. 조문하듯이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정과 그 여건에 맞춰서 찾아보는 것인데 네. 15일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찾아본 뭐 분이 있다면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니까요.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중대한 범죄자로 여기기 때문에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너무나 조금 좀 국정 운영에 대한 그 리더로서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라는 자리는 야당 대표예요. 이재명을 빼고 야당 대표예요. 야당 대표는 뭐냐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동의하지 못한 국민들이 있어요. 그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야당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이재명이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 당신들 잘못 가고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나 반대해. 그리고 개각도 그렇게 하는 거 싫어. 라고 하는 국민들이 50% 60%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국민들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근데 쳐다보지 않는다는 건 그 국민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찾아봐야 되는 게 장 소장님이 옳지요. 질문했으니까 축하해서 여쭤본다면 그렇다면 네. 오늘 이제 전용기 의원이 같이 단식을 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긴 했는데 네네. 처음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결정했을 때 너나 할 거 없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도 저도 단식할게요라고 좀 나서지 않은 이유는 단식. 뭘까요? 그게 동조단식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원외위원장도 하는데 그거는 선택적인 것이지 강연 아니죠. 그래서 지금 대표가 15일 단식을 하는데 뭐 동조 단식도 고려를 하고 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비정하게 계속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게 더 옳지 않은지라니까. 우리 여기 시사본부 패널이었고 저랑 같이 네. 방송 활동 같이 했던 현근택 변호사 이런 원외위원장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단식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덜 하고 곳에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곳곳에 있습니다. 두 분께 하나씩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검찰 단식 와중에 이제 검찰 소환 네. 조사도 두 차례 받은 이재명 대표인데 네. 지금 대체적인 이 검찰의 향후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고 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네. 자, 뭐 전문가들 중에서는 부결 가능성 높다라고 점치는 경우도 있는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부결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7월 달에 당대표 국회 연설에서 얘기했던 약속을 지키려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은요. 자, 이번에 꼭 가결시켜 주십시오. 저는 제가 이 본회의장에 있으면은 여러분께 부담이 될 테니까 전 본회의장에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저 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안 그러면은 부결해 주세요라는 호소가 될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장선님 말씀대로 이게 청구가 들어오면 그 말하는 거 뭐 1분도 안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6월 기억하실 겁니다.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들한테 부채부터 끝내려 놓겠다. 비회기 때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약속을 했으니 그게 당의 큰 기조다. 다만 단식에 들어가서 자율투표 맡겨놨을 때 의원들이 인간적 동정심에 있어서 그렇죠. 부결 여론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에 교섭단체 연설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게 당의 기조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이 들어오면 아마 당대표가 6월도 애드립이었어요. 아무것도 상의하지 않고 교섭단체 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한순간에 1분이면 됩니다. 모두 다 제 뜻에 따라서 가기를 주십시오. 할 수 있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